네, 퀴즈입니다. 자, 지난번 정체를 알 수 없는 미지의 공간 백룸에 관한 영상을 한번 봤었는데요. 아, 지난번 백룸 영상에 이어서 제가 안 본 다른 영상들도 있더라고요. 나머지 영상들이 백룸에 관한 정체를 알 수 있는 그런 실마리가 될까요? 그렇다면 오늘은 이 백룸 뭐 하는 공간일지 제가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백룸 세 번째 테스트라는 영상인데, 뭐야, 이 백룸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이었나요? 자, 에이싱크라는 연구시설 1988년이고요 지금 백룸을 만드는 세 번째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와, 이거 목소리도 그렇고 되게 기분 나쁘다. 무서운데 약간? 요 장면을 통해 백룸이 탄생하는 과정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모든 문제 솔루션 제공한다. 미래 스토리지. 아, 그러니까 이 주거난, 아, 이 지구의 땅덩어리는 한정적이잖아요. 백룸은 무한한 공간이기 때문에 요거를 만들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집을 갖게 될 수 있는 거죠. 아, 이래서 백룸을 만드는 실험을 했구나. 1988년부터 진행되었던 아주 극비의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백룸 만든다! 나도 이제 내 집 챙긴다! 가자! 뭐야? 뭐야? 이 프로젝트 실패했네요. 전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내 집을 마련해준다는 그 의도는 좋았으나 웬 괴생명체가 돌아다니는 그런 끔찍한 공간을 탄생시켜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실험을 했었던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극비 테이프. 오, 데이터에 접근 불가합니다. 와, 소름 돋는다. 자, 실험이 어떻게 진행이 됐었는지 그런 극비 내용들이 담긴 기록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뭐야 이거, 백룸의 초창기 모습인 것 같은데요. 이게 설계도 같은 건가? 아, 와, 여기에서 백룸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나온 것 같은데 엄청나게 복잡하죠? 이 백룸에는 단계가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영상에서 봤었던 이 노란색 방이 레벨 0 혹은 레벨 1이라고 불리는 공간인데, 백룸의 입구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간 레벨 1을 탈출하면은 다음 공간 뭐 레벨 2라든지, 그래서 여기 레벨 1을 탈출을 하면 레벨 2로 넘어가게 되는 뭐 그런 구성인 것 같거든요. 근데 꼭 레벨 2뿐만 아니라 다른 레벨로도 랜덤하게 갈 수 있나봐요. 이야, 이거 백룸에 물 채우는 모습인가요? 그리고 실험을 진행을 했던 연구자의 모습이 또 기록이 되어 있네요. 아, 진짜 시도는 좋았으나 엄청난 재앙만을 불러낸 끔찍한 프로젝트였어요. 초창기의 모습인 것 같은데요, 백룸에? 아직 완성되기 직전의 모습인 것 같고, 여기는 그 연구소 장비들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통해 아까 첫 번째 봤었던 그 세 번째 실험 영상 같이 그 실험을 위한 장비들 같아요, 이게. 뭐야? 아, 이거는 지금 백룸을 만들어낸 이후의 모습인 것 같은데요? 관측이 되고 있어. 아, 맞네요. MAR 11 90 아카이브.
라는 거 보니까 세 번째 실험 같은 경우에는 1988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백룸을 만드는 데 성공을 한 겁니다. 이 영상의 정체는 백룸이 생성된 이후에 각종 연구 기록들이 담겨있는 그런 영상이네요. 오, 야, 이건 또 마지막엔 뭐야? 아, 백룸이 만들어진 모습을 보여주는 건가요? 와, 야, 보면 볼수록 소름 돋는다 이거. 약간 SCP보다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정체를 알 수가 없는 느낌이라도. 자, 그 다음 첫 번째 접촉, 에이싱크. 이거 계속 에이싱크라는 요 로고가 나오는 거 보니까 에이싱크라는 회사에서 백룸 프로젝트를 담당을 했었나 보네요. 자, 여섯 번째 테스트. 어, 뭐야, 뭐가 빙글빙글 돌아가는데? 어? 아, 저거를 통해서 백룸을 만드는 뭐 빔 같은 거를 만들어낸다는 것 같은데. 뭐야? 잠깐만. 자, 기록을 보니까 1989년 10월 17일이네요 세 번째 실험인 88년 이후에 여섯 번째 실험에서 백룸과 같은 다른 세계, 다른 공간과 연결을 하려는 그런 시도인 것 같아요. 자, 이 실험은 성공할까요? 근데 90년에 성공을 했다는 거 보니까 요게 첫 번째로 지구와 백룸을 최초로 연결시키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좋아 좋아 좋아, 이번 성공시키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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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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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뽀.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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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우! 야, 뭐야 저게 뭔데? 오! 그렇게 정체를 알 수 없는 공간 백룸과 처음으로 링크가 되었습니다. 오야 오야 오호호호호. 이게 모든 비극의 시작이군요. 이곳에서 많은 희생자들이 생겨버린 거잖아. 아, 그렇게 해서 지난번 영상과 이어지는 마지막 영상인데 미싱 펄슨, 실종자들인 거죠. 야, 이거 백룸 이상의 희생자가 한둘이 아닌가 본데요? 아, 그리고 이거 제가 댓글을 좀 보니까, 아, 이거 마지막에 괴물 만나가지고 떨어졌던 요 장면 있죠? 이게 저는 사람이 같이 다시 지구로 떨어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카메라만 다시 지구로 돌아온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카메라맨도 실종된 채로 지구에 돌아오지 못한 것 같아요. 뭐야, 애기도 백룸에 떨어졌었어? 두 살밖에 안 되네요. 어떻게 해. 와, 이 백룸에 정말 많은 희생자가 있었네요. 오, 실종자 수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7월달 딱 이 시점 백룸과 연결된 이후로 기하급수적으로 실종자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엄청나게 많은 희생자들이 생기고 말한 건데요. 자, 그래서 이 희생자들을 찾기 위해 수색대가 백룸으로 출동했습니다. 에이싱크사, 이 실험의 주체인 에이싱크사 직원들이 백룸을 탐사하러 왔어요. 와, 이거 보면 볼수록 너무 기분 나쁘다.
어? 야, 보고. 잠깐만, 저 앞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잠깐만 숨 쉴게요. 하...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앞으로 가자고. 뭔데, 뭔데? 헐! 아, 어떡해! 어! 설마 그 카메라맨이야? 아이, 괴물놈한테 아주 처참하게 당해버린 것 같아요. 파면 팔수록 더욱 미스테리해지는 백룸의 정체. 여러분들도 발밑을 조심하세요.